Bondi Bull. Spinner, 돌아 돌아 Spinner Bull. 겹치겹치 게임한 너의 Bondi Gun. Minion Fire, 카보코로 출동. Bong Bong Bong, bong Angry Pop. You're right. Attack Defense Mode. Oh please. Unicruiser. 우리는 Hello Cowboy.사고로 산에 추락한 비행기. 날씨도 나쁘고 길도 험한 위기였지. 카봇들도 도와주는 비행기 구조 작전. 응급 전문 카봇 메디언트도 왔다. 시간을 잘 지켜서 정말 다행이야. 카봇 오늘도 고마워. 용감한 기자. 용감한 이 기자의 불맛 피자 도전. 요즘 인기 최고라는 불맛 피자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운 건 아니네. 용감한 이 기자의 귀신의 집 도전. 저는 유령이 나온다는 낡은 건물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 안에 진짜 유령이 있는지 제가 직접 밝혀보려고 합니다. 예? 용감한 이 기자의 태풍 도전! 저는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설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집에서 나오지 마시고! 이게 요즘 동영상 사이트에서 인기 최고인 용감한 이지은 기자의 도전이라는 거야. 재밌지? 재미를 떠나서 제목처럼 정말로 용감한 기자님이시네. 맞아. 나도 이지은 기자님처럼 훌륭한 기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난 이 기자님 팬클럽 들었지롱. 우와, 부럽다. 나도 들어야지. 너희 다음 방송에 이 기자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뉴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 모르지? 뭔데? 뭐 준비하시는데? 그건 나도 몰라. 네? 방송국에서 촬영을 한다고요? 아, 이번 작전은 위험한데 괜찮을까요? 나도 반대했지만 실제 범죄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보고 싶다고 해서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작전에 방해 안 되게 모든 건 녹화 방송이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니 일단 해봅시다. 이야, 열정이 대단하네요. 혹시 기자가 누군지? 마침 왔네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야, 이 기자님! 저 이 기자님 팬입니다! 전 이 기자님 팬클럽 회원이에요.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전요, 우리 아들이 팬클럽 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뭣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작전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절대로 긴장 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님도 아셨죠? 네, 저도 알겠습니다. 아빠는요? 오늘 못 들어오신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어떤 일인데요? 비밀이라는데 보나마나 또 위험한 일 하는 것 같아.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이럴 때마다 얼마나 불안한지. 참. 뭐라고? 부두에서? 어제 아빠가 몰래 전화 통화하시는 거 들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했어.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엉토킹, 말해줘서 고마워. 지금 당장 카봇이랑 가봐야겠어. 도와줘, 카봇!
체크공주 리브입니다. 차탄 친구를 좋아하는 아이. 오늘은 무슨 일이지? 미리네, 나 좀 빨리 부둣가로 데려다 줘. 미리네, 뭐 보여? 주변에 잠복한 경찰들이 있는 걸 보면 여기에 아빠가 계신 것 같아. 좋아, 아무 일도 없으면 지켜보기만 하고 만약 일이 생기면 아빠를 도와드리는 거야, 알지? 염려 마세요. 다들 이상 없나? 예, 아직은 조용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두목을 잡아야 하니까 조금 더 실수하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긴장되네요. 차 형사님은 매일 이런 일을 하셔서 그런지 침착하신 것 같아요. 어? 아니요, 긴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런 척하는 거지. 그나저나 이지은 기자님은 항상 현장에서 뛰어다니시던데 힘 안 드세요? 아, 힘이야 들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기자는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진정한 기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버님이 유명한 이상한 기자님이세요. 이럴 수가? 제가 경찰 처음 시작했을 때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때 이상한 기자님이 절 구해주셨는데. 세상 참 넓고도 좁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차 형사님, 녀석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조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이 나무 상자를 밖으로 나르는데 아마도 배에 싣는 것 같습니다. 차 형사님, 바로 덮칠까요? 아직 안 돼. 두목이 안 보이잖아. 두목이 나타나기 전엔 절대로 움직이지 마. 우리 상자까지 옮기나 봐요. 어쩌죠, 차 형사님? 어쩔 수가 없네요. 작전 개시! 경찰이다! 도망쳐! 차 형사님! 차 형사님! 119죠? 여기 부둣가 차고인데 불이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아빠가 저 안에 계신가 봐. 차탄, 어서 파이언트를 불러. 파이언트? 어? 임차! 요카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미션 임파서블, 나는 파이언트! 파이언트? 저 창고에 차탄의 아빠가 계신 것 같아. 알았다, 파이언트! 출동! 우와, 엄청 빨리 왔네! 파이언트! 워터젯! 119 크루 출동! 신속하게 불을 끄는 동시에 차탄의 아빠를 찾는다. 안 되겠다. 파이언트 트랜스포메이션! 차 형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 바다예요? 어? 차 형사님이 저 화물선에 타고 계신데 당장 해양경찰 불러! 저 배? 그렇다면 리브 합체다! 마그네틱 크로스! 이렇게 끌려가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 절 구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 기자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 도망쳐요. 저기 아빠랑 이 기자님이다. 좋아, 여기 우리가 맞는다. 파이언트 워터젯. 아니, 소방차가 여기 어떻게 온 거야? 글쎄요, 전 119에 전화 안 했는데. 야, 119에 전화한다고 소방차가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 하긴 그러네요. 이제 우리 차례다. 너도 꼼짝마! 움직이면 다 쏴버린다!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바람처럼 내리꽂아라! 에테르 어택! 이것도 받아라! 워터진! 왕차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넌 차 형사! 헤, 저 녀석이 두목입니다. 뭐하는 거야?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어디에 도망가려고? 저는 현재 범죄 조직원들의 배에 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산 형사님께서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의 두목을 업어치기 한 방으로 잡았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현장에서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언트 그리고 119 크루 고마워. 모두 최고! 이 정도야 뭘. 나한테 불가능은 없다니까. 오늘 아침에 차산 형사님이랑 이지은 기자님이 범죄 조직 잡는 뉴스 봤어? 봤지. 역시 차산 형사님은 최고라니까. 고마워. 그 말 꼭 전해드릴게. 그런데 차 형사님 혼자서 그 많은 악당들을 무슨 수로 잡으신 거지? 그건 비밀. 어? 바둑이가 처음 보는 친구를 데려왔네? 다람쥐 같기도 하고 캥거루쥐 같기도 하고. 친구의 이름은 바로 코리리? 좋아 코리리,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 그런데 코리리가 갑자기 사라졌어. 혹시 나쁜 사람들이 잡아간 걸까? 갑옷! 새 친구 코리리를 찾으러 가자! 헬로 갑옷 다음 이야기! 바둑이의 새 친구! 다음화도 다 같이 헬로 갑옷!